도전할 때가 왔군. 세모항. 세모항. 일단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겠구만. 하나, 둘, 셋, 넷. 1800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걸요. 나이사잖아. 정밀 단분사. 나이사. 단불사. 유독가스 안 나오나? 세모왕인데. 총매하자고요? 도쿠님 반갑습니다. 양자택이라서 덱짜기도 어려울텐데. 아니 총매 써봤자 독도 코인 매입했습니다. 아직도 총매 안 산 요구르트. 나 진짜. 내가 잘못해놓고 게임한테 화내기도 좀 그러네. 왜 탄풀이 없죠? 화살 한 번 더. 아우 이거 빡세다. 와 베개 베고 사면 되겠다. 개꿀. 유리칼만 강화되면은 한시름 놓을텐데. 아니 폭주 총매 장난쳐? 와 폭주 총매. 다음 턴에 100% 잡으니까. 가방, 폭주, 잔상. 폭촉은 구했는데, 이제 독만 좀 어떻게 구하면은. 독은 없지만 폭촉은 있다고요. 와. 여기서 단불사가 딱 나오네.
센 이유는 승천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적 강함. 아니? 어제 정산입니다. 반올림했습니다. 히읗히읗. 아이고, 어제 자진도하시니. 정산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어제 야근한 보람이 있네. 아, 뒷갈. 이거 중독 포션 사야 될것 같은데, 탈출구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서 잘못하면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꼭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아, 여기서 중독 숙매를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안 쓰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일단 폭주 총매를 노려보자. 와. 역시 실력겜. 이제 존버. 예, 환살 아까 딴 데서 나온 거예요. 역시 실력 게임이다. 16, 25, 안 죽죠? 16, 4, 5, 안 죽죠? 그래도 이게 어디야? 폭주 촉배 잡힌 것만 해도 나는 불만이 하나도 없지. 대단원. 큰일 났네. 이거 육각령인데 딜 하나도 없고. 이젠 정말 강폭군이야. 와. 개쩐다. 실력겜. 와. 이제 표창 스택 쌓으면서 강폭이나 쓰면 잡을 것 같네요. 표창 스택만 잘 쌓으면 돼요. 아, 방금 딜로스 났네. 아, 이거 피격 할라나? 이 턴이랑 다음 턴에 꼭 잡아야 되는데. 유리칼 있으니까 잡겠다. 엘리트 노피격은 얼마 못했지만은. 강화해야 될 카드 너무 많아서 걸러야 될것 같은데.
나쁘진 않네. 이거 파도라 해야죠. 암튼 해야 돼. 돈 있으니까 상점 가고, 엘리트는 점수 때문에 가야 돼. 그러면은 엘리트 4마리 루트가 요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네요. 요쪽에 상점 하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나, 둘, 셋, 넷. 휴식 없이 4마리 잡으라고? 차라리 이쪽으로 올까? 이쪽엔 휴식 있는데. 이쪽엔 휴식은 있는데 이쪽에는 상점이 없어. 근데 이쪽으로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엘리트 4마리 논스탑으로. 상점은 못 보더라도 이쪽으로 가서 쉬면서 엘리트 잡아야 될것 같네요. 으엑, 썩은 고구마.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도적한테 기부하자고요?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 비도덕적인 반인륜 단체한테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죠? 고개. 손가락 고물거리는 거요? 언제 이걸 유튜브에서 쓰지? 찬상. 르누님, 반갑습니다. 4개도 된다. 할줄 아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와, 개인기. 아, 맹독 드디어 나왔다. 아, 맹독 폭주 총매 싸그리 강화해야 되는데. 아, 중하님 반갑습니다. 중하, 중하. 대량님, 반갑습니다. 양자택일 카드가 카드 보상이 3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아니, 왜안 쓴?
에임 큰일이다. 지금 안 쓰면 기회가 없겠죠? 체력 손에 좀. 체력을 손해보기는 하겠는데. 홍수로님 반갑습니다. 아 죽는다 나 죽는다. 뒤에 엘리트 잡을 때 보션을 아이고 16댐. 아 이거 총매 강화 못하겠는데 잠이나 퍼자야겠는데. 욕심부리지 말고 엘리트 하나만 잡을까? 엘리트 하나 포기하고 상점을 가는 게 낫겠다.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이지. 내장의 채는 나중에 예비 나오면은 활용이 되는데 방해도 뭐 지금까지는 잔상 이스텍사이기도 하고. 방해가 한 건 했다. 그만 불러 임마. 아이 제 패턴 너무 짜증나게 된다. 공격이 날 것이지. 여기서 이걸 먹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애초에 공격만 계속 했으면은 훨씬 쉬웠을 텐데.
아유, 제가 버프 거는 게 제일 싫어. 아, 이러다가 유령 빼겠는데? 22, 14. 잡았지? 22, 22, 44. 표창이 살렸다. 에, 똥바르기. 똥바르기 강화하면 쓸만하긴 한데, 지금 강화할 만한 형편이 안 되네요. 아, 타격 후기 없지? 에, 나 무슨 고민 한 거지?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타격 수비는 판도라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킹문성 빌드업. 아, 버리기 관련된 그 뭔가가 좀 남아야 되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맹독이랑 총매 강화해서 빡빡 쓰는 게 전문성 미리 집어넣을까? 전문성 저것도 강화 안 하면 예비도 없고. 예비 나오면 집을 건데 전문성을 미리 잡아놓을까? 아, 전문성 강화는 또 언제 하지, 저거? 대행장님, 또 반갑습니다. 1, 2, 3, 4, 5, 6, 7. 이거 두개 쓰면은 피가 얼마나 차지? 암튼 풀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먹자. 마린포드님 반갑습니다. 5회복이에요? 5회복 왜 하냐고. 미라클베이님 반갑습니다. 5회복. 역시 표창. 하. 내장 쓰려면은 예비나 뭐그 이상한 근처 비슷한 거 나와야 되는데. 궤도나 예비나. 으이. 아, 예비 뿔도 아니고 이게 뭐야? 겨우 이딴 거 주려고 나를.
아, 저놈의 압도 좀 그만. 탄성 어제 했습니다. 하고 잤어요. 전문성도 3장 들어오고 고개도 3장 들어오지. 아, 2장 들어오구나. 아, 오늘 또요? 폭맹촉인가? 해보죠. 근데 어제 탄프리 메인이 아니었는데. 그냥 다걸하고 폭맹하고 넘어갈까? 잠깐만, 맞네 이거? 잔상이 아직도 안 썼구나. 탄성이요? 탄성 플라스크. 똥성 똥라스크. 아이, 맞았네 이거. 아니, 에이, 맞았는데 어쩔 수 없지. 와, 위장크림. 와, 총매 강화, 전문성 강화. 와. 이게, 응? 이게 예비가 먼저인가? 이게 판도라지. 와, 개노삼. 1댐 모자라야 했어? 꼭? 네, 꼭 1댐 모자라야 했냐고. 불가침 쓸까? 나 어차피 이번 탄에 안 죽잖아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피워. 실량이 음아음아하기 때문에. 아, 유리칼 써서 저거나 올릴 거 그랬나? 에, 뭐 어차피 피격은 했고. 천천히 잡자. 맹독이나 하나 써주고. 피 채워야 되니까. 아, 피 회복하기 힘드네. 아, 이렇게 턴 종료해도 피 1 이득이지. 와, 중독 포션이다. 와,
이제 빌어먹을 악몽 강화하고 악촉으로 악촉은 이제 쓰냐? 암튼 악촉은 해야 돼.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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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 드로우 없어서 악촉하려면 한참 걸리겠네. 전문성이 한건 해줘야 되는데. 갈주장님 관로 감사합니다. 오우야, 됐다. 독포션 먹을 필요도 없이 훅가네. 오우야. 연, 한장 벌입니다. 소주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연 쓰기에는 드로우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쇠주 빠따주시바. 네, 중독도 불같이 매막힙니다. 상점 하나 가서 바로 하나 지우고, 엘리트 이번에도 네 마리 가능하니까, 엘리트 네 마리 보면서 물음표도 많이 보는 그런 길 없나? 하나, 둘, 셋, 넷. 물음표 둘,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넷. 물음표 3개. 여기 물음표 4개 보든가 상점을 가든가. 여기 물음표 3개를 봅시다. 맞아, 현두미 너네들 딱대. 아이 케밥님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왜 영코야? 대부분은 아시죠? 대부분은 영코스트 내장해체 쓰냐? 당근 받다 주시바. 드리블님 반갑습니다. 천년 퍼즐 버그군요.
아무튼 버그는 맞음. 어? 오케이, 이륙. 칼날려 왕함 주쇼. 이번에도 왕복 요령으로 가나? 아, 나 저거 폭탄 때릴 게 아니라 옆에 얘를 때렸어야 했네. 잔상 언제 나오냐 이거. 바로 지금입니다. 잔상에 선천 다는 게 나으려나? 근데 드로우가 많아서 저거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설치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드로우 조금 더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야씨, 예비냐 전문성이냐 총매냐? 총매가 제일 낫겠죠. 아닌가, 예비가 낫나? 그냥 하렌이 나을까? 여기서 생존자 같은 거 복제하면 하이랜더 가능하긴 한데. 저희 상점 가서 하나 지워서 하이랜드 하는 게 낫지 않나? 무력화요? 아, 이럴 거면 저거 안 눌렀어야 했는데. 수비 타격 안 주고 탄플을 넣고 계라고요? 묘용. 아, 이것도 피격할라나? 잠깐만. 유령아, 아니, 제발. 아, 안 돼! 진짜. 아, 포션 빼야겠네. 이 세상 퀘스트가 아니다. 이제 소주라서 유령 포션도 다시 못 얻는데. 저걸 이렇게 날리네. 아씨.
잠깐만, 그걸 쓰고도 맞는다고? 핑신겜 진짜. 찬상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 찬상에 선천 달고. 아이고, 김태훈님 반갑습니다. 찬상 쓰고, 맹독 쓰고, 설치 항공하고. 아, 진짜. 중독 포션 여기서 뺄까? 괜저님. 전문석 쓰고 이것저것 써서 유령화를 조금 늦게 써볼까? 아, 불쾌도 쓸걸. 필요도 없는 거. 니트로님 반갑습니다. 그거 나와야 되는데. 촉매 아니 악몽 안 나오네. 그 내가 원하는 대로는 죽어도 안 나오는구만. 이렇게 또 맞는 거네. 설치 괜히 넣었네. 설치 안 넣었으면 이번 턴에 다리 걸기 나오는 건데. 그지 같은 유령아. 아, 시간이 다른느니라 뭔 소리여. 아, 유령화 쓰면 체력이 차기 때문에 유령화를 쓰는 것도 괜찮겠죠? 연금특 소중. 복제 성소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대단원 대체 몇 하는 거야, 저거? 자꾸 나오네. 여기서 폭촉을 바로 뺄까? 아, 그니까, 중독 포션을 바로 뺄까? 전문성 결국에 칼날 여왕을 노리려면은 저에서 또 물음표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돈은 악기 똥 접수. 그놈의 칼날 여왕 때문에 차라리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면은 마음은 더 편할 것 같다. 모시름잼님 반갑습니다.
시체 폭발이 다르게 생겼네요, 이제. 아이콘이. 아이고야, 참나. 악몽 자살할까? 와, 오코스트. 와, 잔상. 아, 근데 이제 악몽 없네. 아니, 소주인데 왜 자꾸 연금 나와? 아이고, 패턴, 아이고, 아야. 아이고, 하질 못하냐, 진짜.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시공탱. 그냥 막 나갈까? 어차피 점프도 조졌는데 막 나간다. 뚫어지겠습니다. CJH님 관로 감사합니다. 촉촉한 사일런트. 아, 뭐야? 방금 맹독 버렸어? 왜? 너무나 촉촉한 사일런트. 아, 좀 충분히 좀 꺼져 봐봐.
잘 못 깬다고요? 그럴 리가. 아야. 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 야, 냉독 어디 가냐? 야, 냉독 임마, 너 임마, 어? 설치로 설치한다. 아니 이런 그 많던 충매들 다 어디 가냐? 아, 이 게임 글러 먹었어. 네. 꼴랑 이거 하려고 그 고생을.